아, 니들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어이없네. 니네 같이 법안 지키는 새끼들이 더잘 먹고 잘 살아.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하이 새끼들. 멋있다 이 새끼들. 이 장풍 같은 거 배우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이 크기에 바람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아이고 어쩐디야. 저기도 조선 사람들 많은데.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너 이 새끼 진짜 뒤질래? 올해 개봉 예정인 베테랑 2를 기다리며 제지어 새끼들 잡는 게 내 일이고 우리의 영원한 액션 키드 류승환 감독의 영화를 모아서 그의 작품 세계를 쭉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줌센의 영상은 겁나 길어야 볼만하다고 해서 작정하고 길게 준비했으니 보다가 졸리면 주무세요. 그럼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감상하고 보면 더 재미있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유승환 감독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영혼을 갈아 만든 세 번째 장편 영화 2004년작 아라한 장풍 대작전입니다. 2000년 감독의 데뷔작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계획할 때 양아치 역을 맡을 배우가 필요했는데 내 동생 어딨어 이 새끼야. 야 나한테는 형 빽이 있잖여. 집에 양아치가 자고 있었다며 동생을 캐스팅한 일화는 유명한데요. 여담으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라한 장풍 대작전 주먹이 운다 등 류승환 감독 영화에 나오는 류승범의 배역 이름은 상환입니다. 척척박사 유상환 몰라? 영화는 도인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산중 수련이라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먹히는데. 이 장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뷔작 저수지의 개들의 오프닝을 노골적으로 오마주했습니다.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절이야 절. 절간 무술한다는 양반이 고기는 왜 잡순대 그래? 한국 액션 영화의 전통에 대한 예우의 의미로 육봉스님과 서른역은 70-80년대 액션 배우 김영인 배우와 백창기 배우를 각각 캐스팅했습니다. 이 두 분은 감독의 전작 피도 눈물도 없이에도 출연하셨습니다. 아니 인트로를 이렇게 해버리면 영화를 기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크레딧을 재밌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종이가 넘어가는 느낌을 생각했는데 CG가 너무 어려워서 나무 재질에 이름이 새겨지는 느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큼도인 의진역은 액션이 가능한 수많은 여배우들의 오디션을 보고 스포츠 모델학과 출신 윤소희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뭐야 이거? 아, 저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은 시내 2000의 설립자이자 대표셨던 고 이춘현 임입니다. 이후에도 부당거래에서 경찰청장으로 출연하기도 하셨습니다. 고지식한 경찰 상한과 젊은 도인 의진이 소매치기를 쫓습니다. 이곳은 삼성동 테헤란로에서 찍었습니다. 맑은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주말에만 빌릴 수 있는 고층 건물을 섭외했는데 11주 동안 주말만 되면 비가 내리는 바람에 5월 예정이었던 촬영이 9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맑은 날을 골라 찍기는 했는데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인물의 생기를 다 따 구름을 심고 더 맑은 느낌으로 디지털 색보정을 했습니다. 이컷은 매트릭스의 명장면을 패러디했습니다. 이컷의 인물은 배우가 실제로 뛰고 모션 캡처를 받은 데이터로 만든 3D 캐릭터입니다. 이 씬은 일반적으로 부분 세트로 건물을 만들어 진행했어야 하는데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블루매트에서 찍고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CG팀의 고생이 눈에 선하네요. 이렇게 멋있게 장풍을 날리는데 아직은 살짝 부족한 그녀의 장풍. 이 웃음소리는 후시로 따로 녹음한 류승범 배우의 목소리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깊이 찌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아, 집중 좀 합시다. 김지훈 감독은 1차 편집본을 보고 이 컷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게 더 좋겠다는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상환 몸에 침은 실제로 몸에 몇 개 정도 붙여놓고 CG로 개수를 더 늘렸습니다. 혀를 집힌 후 완전 딱 멈춰 있어야 하는데 자세히 보면 눈을 깜빡입니다. 사실은 NG일 수도 있었지만 표정과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입에서 자막이 나오게 하는 연출은 감독이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김성수 감독이 2003년 영어 완전 정복에서 먼저 써버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오마주가 돼버렸다고 하네요. 진짜 살다 살다 아주 그냥. 상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설정입니다. 반야 가인이 상환의 지갑을 슬쩍해서 신분증을 보고 사주를 본 후 의진과 너무 상극이라 잘 안 맞는다고 하는 컷이 삭제되면서
상환이 좀 어리버리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의 컷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공중부양까지 뜨던데? 이 집은 서울을 다 뒤져서 실제로 이런 집을 찾아냈습니다. 미술 감독이 처음 디자인을 했을 땐 대체 어디서 이런 곳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세트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을 구석구석 다녀보니 감독과 미술 감독도 놀랄 정도로 디자인과 흡사한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 무은의 도장은 용산에서 창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캐스팅해서 꾸몄습니다. 진절! 야, 저거 경찰 계속 한대니? 이 대사는 이마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난 또 누가 우리 구역에서 일벌리나 했지. 어? 주민하다 보면 언제나 반가운 얼굴 허명행 무술 감독이 보이네요. 이 깡패 새끼들이 뭐가 무섭다 그렇게 빌비거리십니까? 아, 이 새끼야! 무거운 내용의 영화는 아니지만 상환이 도인을 찾아갈 이유가 되는 중요한 씬이기 때문에 필름 누아르의 느낌이 나길 원해서 포인트 조명만 설치해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만들고 카메라는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따로 합을 만들어둔 액션이 아니어서 배우와 스텝 모두 긴장을 바짝 하고 찍은 씬이라고 합니다. 류승범 배우는 실제로 싸대기를 수십 대 맞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이 씬을 찍으면서 초반에 몰입도가 확 올라가 정말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네요. 경찰이 깡패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힘없는 정의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여주는데요. 내가 싸움을 못하고 그게 잘못이야. 이 장면은 촬영 전에 실제로 술을 엄청 마시고 연기했다고 합니다. 오바이트를 하고 나서 내가 싸움만 잘하면 니들 다 죽었다며 장풍을 배우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컷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어떻게 안에 선생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잖아요. 아,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좋은데? 아우, 뜨거운 차. 이 테이블은 사실 장기판이라는 설정을 하고 제작한 소품입니다. 이 장풍 같은 거 배우려면 한 달에 얼마나 듭니까? 이 크기, 바람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지. 이 장면 이후 밖으로 나와 상환이 의진을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이 의진에게 다가와 영이 맑다며 도와 귀에 관심 있냐고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못 믿고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 같냐? 저게 바로 경공이라는 거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핵심 장면. 은행 무장강도 맨손으로 때려잡은 주인공 기억나냐? 이 장면은 실제 뉴스 자료를 구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도의 경지에 이르게 돼. 근데 이런 도인들은 수없이 많아.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수행하는 칠선들. 원래는 북두칠성의 구도로 수행을 한다는 설정인데 칠선 중 5명만 남아서 백풍과 흑운의 자리에는 돌탑을 세워뒀습니다. 마치 장르가 판타지로 바뀌는 듯한 느낌으로 최대 빌런 흑운이 봉인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과거를 묻은 채 지어진 도시라는 느낌으로 청계천 지하터널로 설정했습니다. 이 공간 역시 회의를 많이 하고 미술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결계의 공간을 디자인했는데 너무 어둡고 짧게 나와 표현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고 하네요. 아,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독이 옛날 동네 체육관에 걸려있는 관장님 사진이 생각나서 칠선이 수련하는 사진이 걸려있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토끼도 아닌데 이거 맨 생으로 이거 풀만 먹습니까? 무협 영화의 클리셰. 아니 팔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팔 이거 보세요 선생님. 두 팔을 묶어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실제 도인들이 하는 수련법이라고 하네요. 오, 철사장. 옛날 방식의 수련인데 장작을 지피기 힘드니까 번호로 불을 붙이는 건 감독 본인도 뿌듯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게 장풍 쏘는 것만이라도 좀 배울 수가 없는 건가요? 이 글은 감독이 예전에 어떤 도장에 실제로 붙어있는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진짜로 장풍 금지라고. 한편 후군이 깨어난 자리에서는 아마 일종의 진법을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라스트 액션 씬까지 다 찍은 후 가장 마지막 날에 찍었다고 하는데요. 컷을 좀 바꾸어가며 찍을 예정이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한 컷으로 쭉 찍고 말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서울시 중구의 구 명보극장 근처 골목을 헌팅했습니다. 그리고 전당포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고요. 전당포 아저씨는 나 전당포한다. 원빈과는 좀 다른 영화 올드보이의 무술을 연출하신 양기령 무술 감독입니다. 어? 나 이거 아는데. 통백권? 이건 흡성 대법?
손에 핏줄은 특수 분장을 준비했는데 길을 빨아들이는 느낌을 내기가 쉽지 않아 결국 실제 정도원 감독의 엄청난 핏줄에 CG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미술 감독은 칼이 나오는 영화를 처음 하면서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로 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흑운의 흑검은 세형 청동검의 라인을 따온 후 손잡이를 변형해서 만들고 칼날엔 백제 칠지도에 그려진 문양을 따와서 새겼다고 하네요. 보수를 찾아서의 김수철입니다. 김효선입니다. 예. TV 진행 여역은 김효선 배우입니다. 사실 의진 역의 오디션을 본 그녀는 정두홍 액션스쿨에서 5년 이상 훈련을 받아 액션 배우와 광고 모델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후 영화 주먹이 운다에서 쌍문동에 사는 효리여 쌍문동 효리 역으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도울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빨라서 부딪힌 분들 내상을 입을까 걱정이 돼서. 돌을 가지고 다닌다는 설정은 여러 고수를 취재하다 알게 된 백제신검의 전수자 강영호 무사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옛날 생각난다. 잼민이 시절 목욕탕에 가면 이런 짓 많이 했는데 감독이 어린 시절에 봤던 이런 목욕탕을 서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전국을 다 뒤져 대전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초반에 나왔던 국회의원의 기사가 또 신호위반을 해서 힘으로 차문을 잡은 뒤 당당히 딱지를 끊는 장면이 있었는데 역시나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하게 됐다고 합니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콤마 촬영은 3일 밤낮을 꼬박 찍어서 한 컷 건졌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필름 카메라로 이런 타임랩스를 찍기가 좀 어렵긴 했죠. 남자라면 한 번쯤 운동한답시고 모래주머니 차고 다녀봤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감독 역시 그랬던 기억을 되살려 쇳덩이를 달고 생활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누가 내 뒷조사하래? 아무도 모르게 키우던 본인의 꿈이 들킨 것 같은 의진. 한밤중에 인터넷으로 뷰티 아카데미에 수강 신청을 하며 피곤하지만 행복해하는 모습과 딸에겐 관심도 없이 마루치를 찾는 운명에만 집중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장면 등 여러 씬이 삭제되면서 의진의 캐릭터가 좀 약하게 전달됐다고 하네요. 이 동작들은 이무령 무술 감독이 지도한 실제 무술 동작입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자세 좋다고 칭찬 역시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극장에서 이 씬을 보는 관객들이 많이 웃었다고 하네요. 좀 마상을 입으셨다고. 야 근데 네가 웬일이냐? 나한테 고기를 다 사주고. 이곳은 당시 대학로에 토두둑이라는 고깃집을 헌팅했습니다. 이후에 액션씬을 위해 2층으로 된 고깃집을 힘들게 찾았다고 하네요. 야 너 진짜 나랑 한번 붙을래? 너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야! 너 정말 나랑 한번 붙어? 나 당신 죽일 수도 있어. 야 너 이거 죽이려고 이런 걸 배우냐? 아니 가르쳐준 대로 착실히 실행하는데 의지는 화가 많이 났네요. 야 앉아! 야 들었냐? 아! 예전의 상환이 아니다. 보통 영화는 1초에 23.98프레임으로 찍는데요. 이 씬은 22프레임으로 찍어 프레임이 빠진 듯한 느낌으로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너무 좁아 와이어 장비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시도해봤는데 물구나무가 그냥 돼버려서 와이어 없이 이런 액션을 해냈다고 하네요.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아니 이 씬을 찍을 땐 계란이 잘 안 깨져서 NG가 났다고 하더니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경공술을 익혀버린 걸까요? 두 형제가 운동신경은 타고났나 보네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화내고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라고 할 땐 언제고 왜 화가 난 거죠? 그 나쁜 놈들 때려잡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쓸데없는 거 가르쳤던 거 아니야? 야 이 대사는 배우와 감독의 의견이 좀 갈렸다고 합니다. 유승범 배우는 상환의 입장에서 쓸데없다는 말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 감독은 상환이 충분히 할 만한 대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감독이 처음 쓴 대본대로 진행했습니다. 잘못했냐? 어디서 너? 연기에 집중해서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이 씬은 한 번에 끊지 않은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유해씨 왜 이런 거... 이렇게 다 때려 부수다가 NG가 나면 미술팀과 소품팀이 달라붙어 다시 세팅을 해야 했고 스턴트 배우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 컷을 찍는데도 부수고 NG가 나면 특효팀이 다시 원래대로 또 만들고 또 부수느라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아우 저기 돌 떠오른다고 웃는 관객도 좀 있긴 했지만 류승환 감독이 가장 좋아한다는 상원의 각성. 저 역시 이런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마치 초 사이어의 이놈! 무은의 무기는 월도입니다. 어우 간지가. 실제 월도 디자인은 좀 둔탁하고 무거운 느낌인데다 실제로도 너무 무거워서 윤주상 배우가 들고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소품으로 제작하면서 더 간지나게 라인을 심플하고 얇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이 고수들의 싸움에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는 차원을 넘어선 기와 기의 충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서 일반인과 싸우는 빠른 편집과는 다르게 순간 인물의 움직임을 멈추기도 하고 150프레임 초고속으로 촬영한 컷을 사용했습니다. 깨달음은 하나다. 힘은 언제나 바람에 실려다닌다는 건 깨닫지 못하셨구만. 이 씬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5일간 밤을 새워가며 촬영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태프들은 답답한 실내에서 먼지 먹어가며 때려 부수는 장면만 찍다가 물이 있는 야외로 나오니 무슨 소풍 온 것 마냥 오히려 좋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물이 좀 더러워서 관객들에게도 실내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싸우는 시원함을 주기 위해 클로즈 샷보다는 롱샷 위주로 편집을 했습니다. 오 과거의 칠선 멋있어. 아주 오래전 하늘의 뜻을 거스른 자가 열쇠의 주인이 된 적이 있었다. 이곳은 제부도에 있는 벌판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흔치 않던 시절 헬기를 띄워 촬영한 후 합성을 통해 이 무시무시하고 혼란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싸우고 싸우다 검에 먹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검기가 된 듯한 흑운. 뇌신 총룡검인가? 흑운과 싸우는 고대 무사는 류승범 배우의 무술을 지도한 이무룡 무술감독입니다. 차 좀 세워줄래? 나 근데 야 지금... 차 세우라고! 의진이 이 대사를 할 때 상환이 입모양으로 대사를 따라하는데요. 윤소희 배우가 소리를 막 지르지 못해 NG가 많이 나서 류승범 배우가 상대방 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따라하게 됐다고 하네요. 넌 네가 아직도 마루치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아니 방금까지 그렇게 같이 싸웠으면 이젠 좀 믿을만 하지 않나? 서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차나 한잔하시죠. 전통 무협 영화의 전형적인 컨벤션. 싸우기 전 고요함을 유지하는 고수들 간의 기싸움. 자세히 보면 흑운이 손을 들기 전에 자운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컷은 장풍을 쏘는 흑운과 떠오르는 자운, 터지는 문을 각각 따로 찍어 한 화면에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데 연락할까? 지금 상황에? 상환의 이 눈치 없는 대사는 대본에도 있긴 했지만 찍고 나서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편집실에서 사람들이 웃는 걸 보고 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상환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깔았던 복선과 용산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있니? 돌을 닦은 사람은 손에 닿으면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복선을 동시에 풀어주는 컷입니다. 아니 쟤는 어떻게 된 애가 저렇게 작전 개념이 없어. 아니 여자들도 어떻게 단기 사병이라도 좀 보내야 된다니까. 이 대사는 류승범 배우의 아이디어로 나온 애드리브입니다. 이놈아 마음을 집중해라. 아니 방송실에 계세요?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중인데 갑자기 예전의 상황으로 잠깐 돌아간 듯한 대사. 긴장했던 사람들이 웃으며 잠깐 쉴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마치 류승범 배우의 애드리브 같지만 류승환 감독이 다 계산하고 쓴 대사라고 하네요. 아니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적 있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거의 17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재단 세트 안에서의 액션 씬만으로 채워지는데요. 이 씬은 김포에 있던 ROK 세트장에서 무려 20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꼬박 찍었습니다. 날이 너무 덥기도 하고 하필 또 장염이 유행이라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재단에 쌓은 돌탑은 감독이 마이산 석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미지화해서 미술감독과 회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2:1 격투씬을 원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는 열의를 보이며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씬만 이틀 동안 무려 57테이크를 찍어 오케이 컷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독이 또한 바랬던 것은 두 남자가 우통을 까고 맨몸으로 싸우는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흑운의 옷을 전 스텝이 달라붙어 찢어버리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돌이 비닐을 뚫는 장면은 조명부 스태프 중에 야구선수 출신이 있어서 실제로 돌을 던져 뚫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한캠터? 이 대사는 바카스? 한캠터야? 날아오는 칼을 손바닥으로 잡는 건 역시 무협영화의 컨벤션이죠. 시사회 때 후반 액션이 너무 길다고 좀 줄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딸이 너무 집중하고 재미있게 봐서 좋았다고,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는 말이었다고 하네요. 뭐요? 류승환 감독이 직접 본인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사실 류승환 감독은 여러 영화에 카메오로 많이 출연하셨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 짜장면 배달부로 출연하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다음부터요, 한 그릇씩은 좀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꼼짝 마! 봉순경을 주인공으로 2탄이 곧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게 후속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작을 저수지의 개들의 오프닝을 오마주했다면 마지막은 소림축구를 노골적으로 오마주했습니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 멋있다. 황정민 주연의 영화 베테랑입니다. 황정민, 류승환 두 형님은 부당거래 이전부터 친분이 돈독했는데요. 영화 베를린 촬영 당시 눈에 띄게 헬스케진 감독을 보고 정민이 형이 영화를 그렇게 힘들게 찍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고 제의한 것이 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하, 이 새끼들. 멋있다, 이 새끼들. 여담으로 류승범 배우는 본인까지 나오면 부당거래 후속편처럼 보일 것 같아 스스로 빠졌다고 하네요. 광역수사대 베테랑 형사 서도철과 미스 봉이 잠입수사 중입니다. 이곳은 양재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촬영했습니다. 감독은 영화의 시작을 두 형사가 형사가 아닌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싶어서 예전에 중고차 관련 범죄를 취재하다 알게 된 사건에 대입하여 잠입수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79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인 블론디의 하트 오브 글라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곡만큼은 꼭 사용하고 싶어서 무리 좀 했다고 하네요. 미스봉 역에 여러 인지도 있는 배우들이 오디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연기를 배우지 않은 장윤주 배우의 대사에서 딱 미스봉다운 날것의 느낌이 나서 바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모델의 워킹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서 장윤주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컷이라고 합니다. 이 씬은 차가 별로 없는 일요일 새벽에 코엑스 사거리에서 촬영한 씬입니다. 차 안은 차를 세워놓고 촬영을 한 후 합성을 해서 만든 씬인데 영화 촬영이 처음인 장윤주 배우가 얼떨결에 벨트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하다가 혼났다고 하네요. 경찰이니까 벨트를 꼭 해야 한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너 새끼 너 아까 저기 낮에 저기 사장님? 이 중고차 딜러 역할은 원래 김희원 배우가 맡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와이어를 묶어 당기면서 찍은 컷입니다. 고가의 차를 렌트했기 때문이죠. 화려하게 보이는 액션이 목적이 아니라 차가 다치지 않도록 와이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차 안 상했어? 야, 내가 그랬지. 사람 다쳤나 먼저 물어보라고. 그 덕에 현장에서 이렇게 멋진 대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애 괜히 손대가지고 걔 지금 밥 먹을 때 턱받이하고 침 질질하면서 밥 먹는다니까. 원래 대본의 대사는 딱 여기까지였는데 감독이 컷하려는 순간 밥 좀 막 좋아하고 달수 형이 이런 애드리브를 쳐서 빵 터졌다고 하네요. 이때 그냥 컷을 했다면 명장면 하나를 놓칠 뻔했네요. 야, 경찰을 때리면 어떡하냐. 예. 정당방위다. 예. 가슴에 보호대를 했지만 저렇게 걷어차면 아픕니다. 그래서 애 팼단다. 야, 애들은 다 때리면서 크는 거지 뭐. 원래 대사는 애들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였는데 서도철이라면 애들을 때리며 자랐을 것이라는 조성민 프로듀서의 아이디어로 대사를 바꿨습니다. 조성민 PD님은 영화에도 잠깐 출연하십니다. 이렇게 발을 닦는 서도철과 대출 이자만 모아도 집사은 내 이 바로 대출. 대출송은 황정민 배우의 깨알같은 애드리브입니다. 1만만은 뭐예요? 제대로 받질 못하는데. 정웅인 배우는 영화 전설의 주먹의 연으로 황정민 배우가 추천을 했는데 싸워봐. 자 시작! 감독은 정웅인 배우가 영화 워터프론트에서 부둣가 노동자로 나오는 말론 브란도를 닮아서 이 항구신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캐스팅했습니다. 정웅인 배우는 실제 기사님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평택까지 동행을 하면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캐릭터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사님들이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우유를 핸들에 끼운 채 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부산항에서의 롱테이크는 밤인데다가 배우들이 직접 중장비를 운전해야 하고
카메라 이동 시 포커스를 맞추기 힘들어서 이 긴 테이크를 9번이나 찍어서 건진 컷이라고 합니다. 아이 좋아. 부당 거래 때부터 시작된 류승환 감독 영화 현장의 유행어입니다. 아이고 좋다. 오빠 화이팅. 아이고 좋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춤추는 서도철은 황정민 배우가 즉석으로 생각한 설정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부금. 사실 이 신에는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을 깔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곡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힘들지? 타고 가! 달수형은 운전 못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차가 천천히 똑바로 가는 것도 힘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NG가 났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 갑시다. 이 러시아 보스 역은 실제 러시아의 2종 격투기 선수인데 본인이 특별히 액션씬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크로카비랑 효도로 이거 어떡하냐. 이곳은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4년까지 입주해 있던 마포구의 구청사 건물입니다. 사무실과 식당, 체력 단련장까지 다 이 건물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한편 일한 돈도 못 받고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된 배기사. 류승환 감독은 이 영화 이후 이런 상황을 다뤄서 고맙다고 전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직원 역의 류아벨 배우는 실제로 공연 중에 다리를 다쳐 기부스를 하게 돼서 출연을 못할 뻔했는데 감독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한 생활 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류아벨 배우의 본명은 류선영으로 류혜영 배우의 친언니입니다. 이곳은 가평의 아난티 골프클럽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뒤에 백을 CG로 심어서 서울인 척 했습니다. 풋풋한 박소담 배우와 엄태구 배우가 보이네요. 이 컷은 사실 다리가 풀려서 NG가 난 컷인데 너무 웃겨서 그냥 썼다고 합니다. 왕영사의 등은 오대환 배우가 스스로 설정을 하고 개인 트레이너에게 부탁을 해서 테이핑을 하고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 새끼 미친 새끼 같아 저거. 근육형 흰캐 왕영사는 전작 부당거래에 이어 마종석 배우를 캐스팅하려 했으나 스케줄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대환 배우에게 마동석의 피지컬을 원하는 불가능한 주문을 했으나 오대환 배우는 2주 만에 10kg 벌크업에 성공해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쉽게 영화에 출연하지 못한 동석 형님은 잠깐의 카메오 출연으로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씬을 씹어먹는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죠. 먼저 내려서 도어맨을 그냥 보내고 본인이 뒷문을 열어주는 건 최상무의 캐릭터를 반영한 디테일입니다. 나보고 지금 이걸 차라고? 감독은 조태호가 기저귀를 차는 모습을 찍고 싶었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싫다고 반대를 해서 안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 대사는 류혜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아니 아빠 저렇게 힘들려도 뭔가? 실제 이 아역 배우가 힘들 것이 걱정이 돼서 촬영 분량을 나누어 정말 심한 장면에서는 아역 배우 없이 찍었습니다. 부탄을 당했다고요? 이 씬은 부산의 해운대 경찰서를 세팅해서 촬영했습니다.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분은 본 직업이 영화 감독인 황병국 감독입니다. 조연, 우정 출연, 특별 출연 전문 배우이시기도 합니다. 배우는 할 수 없는 너무 사실적인 연기를 하십니다. 아 연기를 좀 잘하시네요 연기를. 이 건물은 충무로에 있는 극동 빌딩에서 찍었는데 감독은 신흥 재벌이 아닌 3대째 유서 깊은 재벌임을 표현하기 위해 강북을 고집해서 로케이션했습니다. 이 대사는 테이크가 반복되면서 실제로 힘들어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 로비의 흉상은 송영창 배우와 유아인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시뮬레이션 사진을 가지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 불편한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감독은 전작 부당거래에서 황정민 배우와 유해진 배우의 대결 구도가 너무 좋았는데 이런 구도의 연기 대결을 또 한 번 만들고 싶어서 시나리오 초고 단계에서부터 대본을 두 배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제저 깝치고 까불고 다니지 못하게 이번 주까지 주부도 박탈 사건 처리해. 전작 부당거래에서 강정식 국장으로 출연했던 천호진 배우가 같은 이름으로 강정식 광수대 총경 역을 맡았습니다. 회사까지 사람들 찾아와서 나 쪽팔리게 만들어? 이 시퀀스는 폴리스 스토리 2에서 장만옥과 송룡의 연기를 오마주한 씬입니다.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서도철이 입고 있는 옷은 실제 황정민 배우의 자켓이라고 합니다. 배우가 의상 피팅 때 입고 온 옷이 형사와 잘 어울리고 감독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습니다. 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배우가 아닌 실제 동네 주민분들입니다. 카메라가 있던 뭘 하던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최상무 쪽을 볼 때의 뒷배경과 전 소장 쪽의 뒷배경이 같은 곳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질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이곳을 헌팅했습니다. 조태우의 차가 오자 뛰어가서 문을 열어주는 최상무. 감독이 시킨 게 아닌데 유해진 배우가 캐릭터에 빠져있는 상태여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고 하네요.
10분 전에 소장한테 전화 왔었네. 서도철이 문을 잠그는 것은 황정민 배우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한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순번을 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낸 연출입니다. 8906 차 좀 빼주세요. 예? 이 대사도 현장에서 만든 대사인데 8906은 황정민 배우의 전화번호 뒷자리라고 합니다. 칼 맞은 광수대 막내 윤영사는 김시우 배우가 맡았습니다. 감독의 전작 짝패에서 감독이자 주연인 류승환 감독의 아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감독님은 항상 본인이 김시우 배우와 닮았다고 주장하신답니다. 또 유아인 배우와는 KBS 드라마 반올림으로 함께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구타 유발자들 오디션을 함께 봤는데 김시우 배우가 현재 역을 맡아서 유아인 배우가 질투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옥상의 추격씬은 낮에 찍어서 색보정을 통해 새벽으로 만들고 저 멀리 지나가는 차에 라이트까지 CG로 심었습니다. 황정민 배우는 감독이 OK라고 하는데도 더 아파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 몇 번을 더 뛰었습니다. 이 씬은 그 사람 많다는 명동을 통제하고 촬영했습니다. 상류층의 파티를 표현해야 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조 출연자들의 리액션도 애매하고 예산이 넉넉치 않아 소품도 애매하고 어쩌자고 여길 와. 이 샴페인은 5-6만원짜리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유아인 배우가 일부러 병을 가렸다고 하네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조태우가 정관수술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나쁜 조태우가 더 나쁜 쓰레기가 됐네요. 이 컷은 황정민 배우가 알아서 할 테니 빨리 찍으라고 하더니 실제로 차가 막 다니는 도로를 저렇게 막 건넜다고 합니다. 이 컷은 사실 고규필 배우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NG 컷인데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촬영 중 부상을 당해 실제로 절뚝거리는 황정민 배우입니다. 와, 명동에서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고? 여기서부터 전작 짝패에 나왔던 본정통 청주 성안길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길바닥은 안전 매트를 싹 깔아놓았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면 겁내 아프겠죠? 구경하는 사람들은 청주대 연영과 학생들인데 한 명 한 명 보면 모두 다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배우의 캐리커처 크레딧은 촬영 당시 배우와 스태프들의 합이 너무 잘 맞고 재미있어서 감독의 진심을 담은 배우에 대한 헌정이라고 합니다. 송중기, 황정민 주연의 영화 군함도입니다. 영화는 음악을 배제하고 흑백의 갱도 모습과 현장음으로만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찍을 당시 너무 추워서 벌벌 떨며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하시마섬의 실제 지하 갱도는 지하 1000m까지 파고 내려가 엄청나게 더웠다는 고증을 위해 배우들은 춥지만 더운 척을 하며 찍었습니다. 여기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어린애들로 이런 애들로 좀... 개미굴로 불리우던 이 지하 갱도는 춘천의 군함도 세트 부지 옆에 있던 큰 창고 안에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제작하려 했으나 그게 불가능해서 이목의 촬영 감독과 스태프들도 이 아이들과 똑같이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강원 중학교 등 주변 학교에서 모집했다고 하네요. 강제 노역 중 죽으면 일본 제국 재산이 피해를 입는다며 시신을 입구에 전시하겠다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신임을 받으며 이들을 대표하는 윤학철입니다. 이 장면은 극장에선 보지 못했는데요. 감독판에만 추가된 장면입니다. 니들 가게 좋으라고 빚까지 오신다. 누군가 했더니 승환이 형? 이 영화의 모든 배우들이 촬영 전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촬영 중에도 계속 극한의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신승환 배우는 20kg, 윤경호 배우는 무려 30kg을 감량했다고 하네요. 물론 영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요요가 오긴 했지만요. 경영 형님 역시 촬영 전 다이어트를 했는데 요요가 좀 빨리 오는 바람에 다이어트를 한 효과는 1년 전 개봉한 재심에서 덕을 봤다고 하네요. 이 바다는 실제 배를 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수조 세트에서 촬영하고 CG를 입혔습니다. 스턴트 배우가 대역을 하기도 했으나 배우가 직접 한 액션이 더 좋아서 실제 배우가 한 액션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해상 군함을 닮아 군함도로 불리우는 하시마섬이 보입니다. 영화를 처음 기획하기 시작할 때는 부분 세트를 만들어 제작비를 줄일 생각이었는데요. 감독은 실제 하시마섬을 방문하고 나서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관객에게 관람이 아니라 체험이 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부분 세트로는 그 느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춘천역 앞 공터에 실제 섬의 3분의 2 크기로 세트를 제작한 것이죠. 디자인 기간만 3개월, 제작 기간은 6개월이나 걸려서 크랭크인 하고 나서도 한쪽에선 계속 세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어딜 비춰도 그곳이 군함도이기 때문에 감독과 배우, 촬영 감독에게도 그곳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여러 감독과 배우들이 현장에 놀러오면 너무 넓어서 황정민 배우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가이드를 했다고 하네요. 보고싶니도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는 백성의 도리를 다한다. 실제 당시의 여성단체와 조선인 순사들이 같은 조선인을 속여 돈을 받고 징용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인 벗겨먹는 건 조선인밖에 없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소희는 원래 이렇게 어린 소녀라는 설정이 아니었는데요. 감독이 참여했던 옴니버스 영화 신촌 좀비 만화에 출연한 김수환 양이 무대 인사할 때 치어리딩 하는 걸 보고 캐스팅을 결심했다고 하죠. 이 장면은 원래 한 바퀴만 딱 도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촬영 전 정민 아빠가 수환이에게 쓱 오더니 몇 바퀴 돌 수 있어? 라고 물어봐서 저 계속 돌 수 있어요 라고 하자 그럼 계속 돌아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죠. 아내 이번에 징역이라도 끌려면 이 어리고 어쩔 거야? 이곳은 청주에 있는 음보의 집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수환 양은 이 신을 찍을 때 실제로 잘 잤다고 합니다. 한참 잠이 많을 나이죠. 배에서 내리면 여기 이 사람들하고 따로 갈 거니까. 재즈 금지령이 있던 시절에 악단이 군함도로 들어가게 되는 건 감독이 상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이 화물선 안은 약 80평 정도 되는 거대한 세트를 장비 위에 올려 실제로 흔들어대며 촬영에 리얼함을 살렸습니다. 조선인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표현하기 위해 조명을 줄로 매달아 함께 흔들리도록 설정했다고 하네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조선인 각자의 사정을 모두 담고 싶어서 망원 렌즈를 사용해 인물과 배경까지 전부 와이드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뒤에 걸리는 단역 배우들까지 어느 하나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랄들 떼지 말고 카맹이들 있어. 바락바락 대들어 이씨. 중요한 부위를 실제로 확 잡은 건 아니고 서로 민망하니까 보호대를 차놓고 잡았습니다. 덕분에 더 커 보인다는 이정현 배우는 본인이 예쁜 척 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스스로 사투리를 쓰겠다는 설정을 하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욕과 사투리는 환쟁이 역의 윤경호 배우에게 배웠다고 하는데요. 대사가 너무 입에 안 붙고 어색해서 처음에 설정한 걸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항구는 부산에서 촬영했습니다. 일본인은 2층에서 내리고 조선인은 바닥에 타고 있으므로 조선인이 받았던 취급을 표현했습니다. 이 씬은 11월 달이라는 설정인데 너무 일찍 촬영하는 바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더운데 추운 척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더 나중에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군함도 세트 제작이 태풍으로 인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 씬을 먼저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주인공보다 이 수많은 조선인들 전체를 보여줘야 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인파 사이에 소지섭, 이정현 배우들이 섞여 있었으나 풀샷으로만 앵글을 잡았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감독판에 추가된 장면입니다.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오, 극사실주의 연기를 하시는 황병국 감독님이 통역관으로 출연했습니다. 정민 아빠가 촬영 전 소희에게 머리를 때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날은 실제 해무가 자욱하게 끼어서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정현 배우는 사실 담배를 못 펴서 이렇게 담배를 들고 있는 것도 연습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실제 해무가 낀 바다를 찍은 후 CG로 심은 것이죠. 사기업이 만든 탄광인데 일본 군과 군함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네요. 당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답게 군가를 대중가요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하시마 유곽단지로 끌려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신체 검사를 당합니다. 이 씬은 국립 소록도 병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원래 말랐던 이정현 배우 역시 6kg을 더 감량해 척추가 다 보이도록 몸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악기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연을 합니다. 이 배우들은 음대생 등 전부 악기를 실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실제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타이타닉처럼 우아하게 연주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고 촬영 중에도 살을 빼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주를 들은 이곳의 관리자 시마자키 다이스케 소장, 감독은 이 영화에 일본인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었으나 일본의 에이전시엔 대본이 들어가질 않아서 한 명도 캐스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준익 감독의 소개로 제일교포 3세인 김인우 배우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한살 밟고 있는 게 보이죠? 황정민 배우가 왜 못하냐고 세게 좀 밟으라고 했지만 마음이 약한 김민재 배우는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군함도 밖에서 들이치는 물은 특효팀이 물대포를 만들어 밖에서 쏘아 만든 파도입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찍을 때 속옷을 입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모든 배우들이 동의를 해줘 실제로 다 벗고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소간지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은 군함도 안에 지옥 계단, 실제 군함도에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아파트가 아시아 최초의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상층엔 당연히 일본인들이 살았고 이 계단을 내려와 가장 밑 습한 반지하에 조선인들의 기숙사가 있다는 고증을 토대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퀴벌레는 CG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져온 바퀴벌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미리 넣어두면 힘이 없어져서 손으로 들고 있다가 레디할 때 얼른 놓고 액션하면 꺼내서 찍었다고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이 죽 같은 게 쉬어버리는 바람에 황정민 배우가 실제 배탈이 나서 살이 더 빠졌다고 하죠. 조선인 기숙사에서 갱도까지 가는 경로는 자료가 없어서 상상으로 만든 시퀀스입니다. 원래 세트를 지하까지 내려가도록 땅을 파려 했으나 세트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땅을 파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척만 하고 지하는 다른 곳에서 찍었습니다. 소지섭 배우는 훈도시를 입고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자칫 보일까봐 걱정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틀이 지나니 뭐 그냥 내 옷이다 생각하고 보이든 말든 연기했다고 합니다. 황정민 앞에 있는 배우가 얼굴만 돌려 쳐다보는 건 가슴팍에 황정민 배우의 일본어 대사를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하네요. 맨몸이라 보호대를 착용하진 못하고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세트를 만들어 바닥과 벽의 타일을 전부 다 매트로 만들어 깔았다고 합니다. 딸이 안심하게 하기 위한 아빠의 고릴라 표정, 황정민 배우가 장난칠 때 나오는 특유의 표정을 감독이 캐치해 이때 그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광복군 OSS 훈련장, 이곳은 사실 춘천에서 찍은 후 CG로 만든 곳입니다. 자네가 윤선생 모셔와. 무용의 캐릭터는 여명의 눈동자에 장아림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화천에 남아있는 인민군 사령부 막사에서 촬영했습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로 설정할 것도 없이 소품 몇 개만 갖다 놓고 그대로 찍었습니다. 최칠성이 운영하던 양조장을 찾은 박무영, 이곳은 제천의 담배 보관 창고를 전부 바꿔 만들었습니다. 칠성을 속여 군함도로 보내고 이곳을 처먹은 스기야마. 스기야마! 조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아니 극장판에서 이 씬을 왜 자른 거야? 이어지는 군함도 선전 영화 역시 NHK에서 비싸게 준 실제 영상 자료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개봉판에서는 삭제됐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주고 귀신 신나라 깡소리 하던지. 그거 다이너마이트 아니야? 실제로 먹을 게 부족해서 다이너마이트에 글리세린이 달다고 빨아먹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용의 바로 뒤에 따라오는 불길은 당연히 CG입니다. 배우에게 불길이 따라오는 듯한 조명만 설정하고 찍은 뒤 합성했죠. 선생님과 접촉 후 이곳 전신망을 이용해 본부의 OSS 조선인 요원들과 연락하기로 했어. 이 씬은 세트를 만들지 못하고 춘천에 있는 어느 폐 건물을 급하게 세팅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 입김이 계속 나오는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CG로 김을 전부 지우느라 고생했다고 합니다.
이곳 역시 세트가 없어서 춘천 근처의 학교 운동장에 조그맣게 간이 세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밖에 실제로 비가 와서 빗소리 때문에 대사를 전부 후시로 녹음해야 했다고 합니다. 희미한 예 추억이 풀린다. 이 장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노래를 부르는 건 이정현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고 부를 곡도 본인이 준비해 연습했다고 합니다. 온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장면을 찍기 전 소희에게만 아빠가 들어올릴 테니 준비하라고 한 뒤 이렇게 멋있는 즉흥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마침 이들이 악사니까 마치 뮤지컬 느낌이 나길 원했는데 갑자기 배우가 이런 연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조명 감독은 내가 이것 찍으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어, 야마무라! 난 있으른다! 바쿠지는 샤킹인데 켄카 바카리 시대로 가라! 올해가 추사의 시대로 떡그러다요! 악수를 하라는 대사는 황정민 배우의 애드리브인데요. 이 대사 하나로 분위기가 잡혀 다른 배우들까지 연기하기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각계 전투 중 판넬을 부셔버리는 건 소지섭 배우가 너무 힘들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폭발시킨 애드리브였습니다. 담배를 귀에다 꽂는 건 황정민 배우가 한 설정인데요. 담배에서 독소가 나와 귀등이 짓물렀다고 합니다. 이후로 다시는 이런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 빨래를 던져주는 칠성. 그 안엔 따뜻한 칠성의 마음이. 이 과일은 당시 하시마섬 주변에서 나던 열대 과일을 고증을 통해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보성에서 겨우 찾아 구해왔다고 합니다. 이 전신기는 우리나라에 딱 한 대 남은 실제 작동하는 전신기입니다.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걸 빌려왔다고 하네요. 실제 모스 부호로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거의 영화 끝날 때까지 긴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짧게 줄였습니다. 당시 나가사키에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 상황을 반영해 하시마섬에도 이런 첩보가 있을 것이다 상상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엄청난 대폭발신, 실제 폭발과 CG가 어우러진 무려 1억짜리 컷이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이런 폭격신을 찍어야 하는데 세트가 지어진 구역이 학교 병원, 주유소 주변에 있는 지역이라 10시가 넘으면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름이라 해도 늦게 져서 찍을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하네요. 원래 왼발을 절어야 하는데 헷갈려서 오른발을 잠깐 절었습니다. 폭격에 피해자들까지 신분이 구분되는데요. 일본인 시신들은 열을 맞춰 정돈이 되어 있는 반면 조선인 시신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설정입니다. 장우가 윤학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영화를 여러 번 보면 보이는 디테일입니다. 폭발도 폭발이지만 폭발 후에 이런 폐허의 건물을 만드는 게 더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아파요? 준기 오빠를 처음 본 수환양은 팬심이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곧 그 팬심은 옹성으로 바뀌고 말았죠. 보통 이런 떼샷을 찍을 때 꼭 한두 명은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은 거의 후반부까지 오니까 모든 배우들이 감정이 충만한 상태라 어느 하나 연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그렇게 무영은 이토 다카미치 윤학철의 사형을 진행시킵니다. 아니 막말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억수로 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진실을 알려주고 같이 탈출하자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가 조선 종자들 아니랄까봐. 송중기 배우는 진심으로 짜증이 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살려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윤학철이 죽고 모두가 함께 나선다는 설정이었는데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이라 이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정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저도 갈래요. 이 장면은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를 따라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사실 촛불 집회보다 훨씬 먼저 찍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개봉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 오해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 위험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아이고 아빠 얼굴에다가 정민 아빠가 얼굴에 던지라고 시켰다고 하죠. 밤에만 찍어야 했기 때문에 엔딩의 탈출 장면만 거의 한 달을 찍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베테랑도 그랬고 베를린 때도 그랬다고 하죠. 류승환 감독은 엔딩을 거의 한 달은 찍어야 한다는 소문이 붕괴야. 아 노래가 너무 좋은데
목욕탕 장면을 찍은 후 장면이 잘 나와 중간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백승철 배우가 흥에 겨워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이 씬에 BGM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 약속은 지키는 놈이다. 정작 본인은 오그라들어서 너무 힘들게 한 대사라고 하는데요. 진짜 소지섭이니까 가능한 대사가 아니었을까요? 탈출 씬에 깔리는 장엄한 오케스트라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엑스터시 오브 골드입니다. 체코까지 가서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녹음했는데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더미가 아니고 전부 사람이 와이어에 매달리고 바닥에 매트를 깔아 실제 뛰어내렸습니다. 총소리는 벽 쪽과 중앙 쪽 각각 공간이 다른 소리까지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집에 좀 가자! 우길 승천기를 찢는 장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들이 차전놀이처럼 상판을 올려 이곳을 빠져나간다는 설정을 했고 그러려면 국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 군함도에는 우길기와 회사기가 있었다고 하죠. 실제 회사기를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길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판은 처음엔 와이어를 달아 기계로 올릴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회본이 가능해서 실제 사람들이 당겨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컷의 바다는 초반의 까만 바다와 대비되도록 희망적인 느낌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뛰는 사람들은 스턴트 배우들이고 바닷속의 사람들은 다이빙 선수들을 섭외해 찍었습니다. 이 배는 놀랍게도 그냥 서 있는 배를 CG로 운항 중인 배로 만들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대국민 조작 이벤트. 그 속에서 펼쳐지는 경찰과 검사, 스폰서의 지독한 이야기. 영화 부당거래입니다. 경찰은 사체의 훼손 정도는... 프롤로그에 조선일보 건물이 나오는데 뭐 별다른 의도는 없고 그림이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해 교보 빌딩에 올라가서 찍힌 컷이라고 합니다. 저 비행기는 CG로 그려넣은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 새끼 또 그 총은 또 어디서 났어? 이곳은 부산의 수영 하수 처리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화약이 터지면 정말 위험해서 총은 들고만 있고 CG와 사운드로 처리했습니다. 아, 우리가 무슨 동네 북이야? 같이 좀 먹고 살자, 새끼야.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크랭크인 날 찍은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볼을 잡으려 했는데 유해진 배우 볼이 너무 단단해서 잡히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잡았다고 합니다. 와, 많이 늘어지네, 이거. 이 강력한 싸대기는 콘티에는 없던 컷을 현장에서 추가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대전시청에서 촬영을 했고 내부의 취조실과 주양검사 사무실은 세트를 제작해서 촬영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을 로케이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취조실 같은 곳은 미술적으로 밀도를 더 높이고 촬영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트를 제작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과거 전주 북부경찰서였던 비어있는 건물을 미술팀이 열일해서 개조했다고 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라 한여름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엄청난 더위와의 싸움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특수한 집단이라는 느낌을 내기 위해 세련된 인테리어의 건물을 섭외했었는데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허가가 나지 않아 급하게 공간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리얼한 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울리면 경찰대학을 가든지. 뭐라고 하셨습니까? 풋풋한 이희준 배우와 형님도 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벌크업이 좀 덜 된 듯한 마동석 배우가 보이네요. 대사 없이 카리스마 뿜뿜하는 광수대 팀장 안길광 배우가 개런티 없이 우정 출연해 주셨습니다. 밥을 한 끼 얻어먹고는 당구를 쳐서 출연료 이상을 빨아가셨다고 하네요. 당구를 한 400 친다고 하십니다. 그냥 봐, 원래 캐릭터가 그런가? 이 창 밖은 크로마키를 대고 건물을 꽉 차게 합성을 했습니다. 경찰이 불쾌해야 한다?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공수사관 역은 정만식 배우가 맡았습니다. 우리 공수사관 정말 대단하시네. 이 두 배우는 이후에 수상한 고객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류승범 배우와 정만식 배우가 이 영화의 대사를 가져와서 아주 대단하시네 역할을 바꿔 대사를 만들어 했다고 하네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직위해제요? 이곳은 조명팀에서 하루 전날 5톤 탑차로 조명을 가져와서 설치를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좁아서 결국 형광등 3개 설치하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한 15년 되나? 이 영화를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이 장면에서 해외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컷은 사실 감독이 오케이 한 컷은 아닌데 편집 감독이 NG컷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 폭탄주는 실제 광수대 반장님과 인터뷰도 할 겸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반장님이 직접 실제로 이렇게 술을 말아주셨다고 하네요. 비주얼적으로는 쎄 보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술은 별로 없어서 조금 먹으라고 만들어주는 술이라고 합니다. 우산 있는 사람. 이 대사는 황정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배우들 역시 각자 본인의 설정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실제 야구 경기가 있는 날 맞춰서 백에 걸리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실제 류승범 배우가 50만원을 주고 사서 타고 다녔던 차라고 합니다. 이번에 폐차 처리비를 받고 찍었다고 하네요. 감독이 차가 꼭 네모 반듯하게 찌그러져 나오길 바래서 그런 폐차장을 찾고 찾다가 청주에 있는 폐차장을 겨우 찾아 서울에서 청주까지 내려갔다고 하네요. 연락이나 좀 하고 오겠죠. 아이고, 오늘 저녁도 삼겹살이다. 이것은 원래 뒤에 나오는 이동석의 가족이 옥상에서 삼겹살을 먹는 장면을 보고 나서 최철기가 삼겹살을 사들고 간다는 황정민 배우가 아이디어를 낸 설정으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컷의 순서가 바뀌면서 그런 설정이 좀 무너졌다고 하네요. 야, 근데 김서방 얘는 지금 몇인데 여태껏 안 들어와? 그 김서방 석구에게 받은 돈으로 놀고 자빠졌네요. 이분들은 황정민 배우와 뮤지컬을 함께하는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거의 회식하듯이 실제로 재미있게 놀다 가셨다고 하네요. 철기의 매제는 송세벽 배우가 맡았습니다. 유승범 배우가 방자전에서의 연으로 이 영화에 강력 추천했다고 하네요. 반갑다. 이 컷은 새벽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틀 무렵에 짧게 찍었다고 합니다. 황정민 배우는 술을 한잔하면서 기다리다가 와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본인은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얼굴이 항상 빨개서 똑같은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운전 조심하세요. 이 대사는 송세벽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야, 우리 검사님 참 바쁘신데 좋은 일 많이 하셔? 봉사 모임 이거 좀 신문에 대문짝하게 좀 실어줘. 우리도 그거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이 대사는 사실 본인의 친형인 류승환 감독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류승환 감독 역시 이런 능청스러운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하네요.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집에 삼촌 들냐? 잘 들어. 여기 이 중에서 범인 나온다. 사진을 바닥에 깔아놓고 범인을 추리는 철기. 류승환 감독이 지금까지 본 적 없지만 리얼한 수사 장면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때 조사 끝나고 혈압이 터져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한단 말이야. 용의자 1역은 올드보이, 신세계 등에도 출연을 하셨던 현 사나이 픽처스 대표이신 한재덕 제작실장이 맡았습니다. 그 장석구 새끼 똥줄 제대로 타겠던데요. 이 장면은 여의도 배경으로 보이기 위해 올림픽대로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찍었다고 합니다. 대로에서 빠지는 이 장면은 한 번 지나면 압구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40분이 걸리는 걸 세 번이나 반복해 찍어서 오케이 컷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막기 전에 말씀을 하시지. 벽의 개미 그림은 헌팅 중에 우연히 발견을 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찍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조검사님 마른 지갑에서 벌도 해드리기가 힘들어. 이 장면은 류승범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아직 인물에 대해 잘 모르고 주양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시작점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실제 일식집인데 너무 좁아서 카메라 각이 나오지 않아 큰 거울을 대고 반사된 오버숄더 컷을 찍은 후 후반 작업대에 뒤집어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교보빌딩 옥상입니다. 청와대가 보이기 때문에 경찰 입회하에 진행을 해야 했고 10시에는 전부 철수를 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서 서둘러 촬영을 진행하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하네요.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섭섭하기는. 저 뒤에 창밖에 명품 매장들을 전부 미리 섭외를 해서 불을 켜놓기로 했었는데 건물 담당자가 전원을 내리고 휴가를 가는 바람에 결국 불을 꺼놓고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극대노 하셨다고. 아, 대한민국 민주경찰 많이 좋아졌네. 아, 50kg 좋아가지고 마사지 좀 받으려고. 어이구, 이준희 감독님이 카메오 출연하셨네요. 초보 단역 배우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조철현 대표를 비롯한 영화 평양성을 함께 제작했던 멤버들입니다. 와, 오션뷰 죽이네. 이곳은 부산 노보텔 호텔입니다. 바다를 보이게 하기 위해 실내에 조명을 엄청나게 쳤다고 하네요. 이 씬은 실제 부산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아유, 죽겠다. 아유. 실제 직원들조차 내부 출입을 잘 하지 않는 이곳에서 정말 엄청난 냄새와 가스 때문에 마스크를 쓴 스태프들도 구토를 하고 심지어 조 감독은 다음날 병원에 실려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유해진 배우는 가스 때문에 뒤로 갈수록 눈이 이렇게 부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냄새나 죽겠다. 빨리 좀 끝내자. 이런 냄새를 뚫고 이런 연기를 해내는 배우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알리바디 확실하다 그랬어요? 예! 하는 캐논데이!
알려봐 영어로 써봐 영어로 이거 써봐 이 새끼야. 나 지금부터 범인이라. 이 골프장의 등 색이 하얗게 나와야 한다고 CG로 심기도 하고 하나하나 전부 색 보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골프장 스페셜하구만 이거. 살수역의 백승익 배우는 감독이 영화 남매의 집에서 안경역으로 나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섭외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촬영 중에 김길태 사건이 터지고 마침 범인인 김길태와 너무 닮아서 이 역할에 더 힘이 실렸다고 합니다. 같은 해 개봉한 영화 아저씨에도 출연을 했던 손상경 배우가 김회장 하수인으로 출연했습니다. 별철주야 저 빼치소. 이날 와서 밤을 새우며 촬영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넘어지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며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이 옷은 영화를 위해 맞춘 소품인데 촬영이 끝나고 돌아가는 배우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이런 행동과 대사 역시 감독의 평상시 모습을 잘 아는 류승범 배우가 형의 모습을 떠올리며 즉흥적으로 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정만식 배우가 그걸 또 이렇게 받아줘서 더 잘 살았다고 하네요. 무슨 명목으로다가... 난 명목 같은 건 잘 모르겠고 꼭 좀 검토하고 싶은데? 이 대사 역시 평소 형이 잘 쓰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난 이 장면이 꼭 찍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사람 때리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황정민 배우. 경찰이기도 하고 타격기보다는 유도를 오래 했다라는 설정으로 정두홍 무술 감독이 다 콘티를 짜고 그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콘티에는 없던 장면을 현장에서 만든 장면입니다. 역시나 황정민 배우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네요. 진심이 가득 담긴 것 같은 대사네요.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국선 변호사 전문 배우. 30만 원 받아 30만 원! 여기 계셨군요, 선배님. 참, 희한하죠. 여기 있으면 일단 뭐 대사가 억울하다는 소리부터 나오니까. 이 두 배우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사생결단 등의 작품을 함께하며 가끔 친형도 질투를 할 정도로 엄청난 우정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나의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지 뭐. 그 유명한 수상소감을 이렇게 써먹네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야 왜 여기 있어? 이곳은 대전의 이응로 미술관을 세팅해 만들었습니다. 오 순정아 어서 들어와. 네. 사실 별로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상류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와 드레스 등의 소품까지 만드느라 제작비가 꽤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매번 장인어른께서 신경 써주시고. 주향의 장인 고대표 역은 이종구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발음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죠.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KBS 공채 성우 출신인 이종구 선생님은 놀랍게도 검정 고무신의 땡구와 괜히 나만 가지고 그래 원피스의 와퍼룸 까불더니 막 꼴 좋다. 인사이드 아웃의 버럭이까지 폭넓은 목소리를 연기하십니다. 그럼 네가 해봐! 잘난 척만 하지 말고! 또한 바른말 카페를 운영하며 올바른 언어 생활을 중시하셔서 류승범 배우가 긴장을 바짝하며 말을 아꼈다고 하네요. 재수사! 재수사! 이곳은 대전시청에서 촬영했습니다. 도시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창밖에 건물을 꽉 차게 심어넣은 컷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보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룸사롱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식상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장소를 바꿨다고 하네요. 성공한 젊은 남자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좋았다고 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테이블의 음식까지 요리 전문가를 섭외해 세팅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이 장면은 영화 히트의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대화 장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마.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아이고 최철기 반장 짜증이 많이 났네요. 이 씨는 저 뒤에 스카이라인을 살리기 위해 낮부터 리허설을 하며 대기를 타다가 해가 떨어지기 직전 짧은 타이밍에 맞춰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당시 이 영화의 조감독인 한동욱 조감독입니다. 실제로 천호동에서 침 좀 뱉고 날렸던 분이라고 하는데 류승환 감독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돼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한 조감독은 이후에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의 감독이 됩니다. 바짝 엎드려 기는 최철기 반장. 원래 시나리오에는 무릎만 꿇는 컷이었는데 현장에서 옷을 벗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풀려나는 철기 동생네 가족. 이곳은 대전시청이 협조를 받아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 검찰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몸에 죄인 취급이나 받고 내가.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감독은 이 대사 한 줄이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을 대표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또는 성공하기 위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최철기는 인간성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도 뭐 별거 없어요. 자살이니까. 오,
이 영화에 또 감독님이 출연하셨네요.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를 연출하신 이경미 감독이 카메오 출연하셨습니다. 이날은 해가 쨍쨍한 날인데 비를 뿌리고 찍은 후 색보정으로 늦은 오후 시간대의 톤으로 바꾼 컷입니다. 동석의 아내 역은 이미도 배우가 입에 틀니를 끼고 연기를 했습니다. 배우들의 변신은 정말 볼 때마다 놀랍네요. 이동석 딸 역은 조 감독이 데리고 온 아역이 너무 연기를 못해서 황정민 배우가 모비딕에서 함께 출연한 박하영 양을 추천해서 재촬영했더니 한 번에 오케이가 났다고 합니다. 저녁 집에서 먹으려고. 유해진 배우는 전우치 촬영 중에 와이어를 타다가 부상을 당한 뒤로 고소공포증이 생겨서 이 컷을 찍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실제로 정말 무서워서 나온 표정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린 석구. 어둠에 있다가 얼굴이 드러나는 컷도 콘티엔 없던 컷인데 현장에서 황정민 배우의 아이디어로 만든 설정입니다. 이 씬은 지미 집으로 롱테이크를 찍어야 해서 정말 힘들게 타이밍을 맞춰서 찍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호의 안타까움과 그 안타까움을 외면하는 듯한 황정민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박명록의 그림을 그리는 대호의 아들. 이 그림은 원래 설정에는 없었는데 아역 배우가 심심해서 실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감독이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이 짠해서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발신지가 해동 현장 근처더라. 이 장면을 찍기 위해 김민재 배우는 실제로 소주를 한 병 먹고 찍었다고 합니다. 술 좀 그만 먹어. 이게 정말 취한 게 맞네요. 있겠습니다. 한편 이사단을 내놓고 지는 진급을 하러 간 철기. 이 경찰들은 일부만 찍고 CG로 다 심어서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원하는 팀장이 된 철기. 그런데 너가 그 사진을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박훈정 감독의 원안에서는 대호라는 캐릭터도 없었고 주검사와 최반장 둘 다 살아남아 과거를 다 덮고 잘 먹고 잘 사는 결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달리로 카메라를 길게 쭉 빠지면서 레일을 바로바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이 협력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거의 납골당의 전경이 보일 정도까지 길게 뺐는데 영화에선 중간에 잘라서 짧게 썼습니다. 감독은 전작인 아라한 장풍 대작전 역시 하고 싶은 액션이었긴 하지만 이후로도 액션에 대한 열망과 한이 풀리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각 잡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류승환 감독의 외유 내강과 정두홍 무술 감독의 서울 액션스쿨이 공동 제작으로 본인들이 직접 주연까지 맡아 짝패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감독의 전작 주먹이 운다의 음악을 맡았던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의 기타 연주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펼쳐지는 웨스턴 무비의 느낌을 생각하며 시작할 때부터 스파게티 웨스턴 풍의 음악을 들으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네요. 굉장히 거친 느낌의 핸드헬드로 한국적인 골목을 보여주는데요. 쫓고 쫓기던 사람들의 싸움은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과 장르물의 특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남자를 죽였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던지고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예, 좀 됐습니다. 곧바로 형사 태수를 등장시킴으로써 범인을 쫓을 것이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죠. 역시나 웨스턴풍의 음악과 기차역을 설정해 마치 서부극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영웅 같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주 무대는 가상의 도시 충청도 온성시입니다. 감독의 고향인 충남 아산시 온양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온성역은 조치원역에서 촬영하고 CG로 간판을 바꿨다고 하네요. 장례식 같은 정적인 공간인데도 카메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영화이길 바랬다고 합니다. 빠른 스토리 전개는 물론이고 카메라 액션 역시 굉장히 역동적이죠. 편집 방향 또한 굉장히 빠르고 거친 느낌으로 편집했습니다. 영화 광적인 감독의 느낌은 오우삼의 영웅 본색 주인공들이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으로 흘러들어가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스타일의 액션을 펼치는 걸 마틴 스코세이지의 분노의 주먹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고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 스타일로 편집하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구상하고 제작했다고 하네요. 왕제는요? 예?
지 여동생 남편은 이전에 내 둘도 없는 친구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의 등장인물이 또 충청도유 웨스턴 장르적인 느낌과 한국적인 정서의 충돌을 노렸습니다. 이런 대사들을 충청도 청주 출신 이범수 배우가 맛깔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나저나 X가는 그만하고 왕자는 어떻게 된겨? 스테디캠으로 길게 찍은 후 카메라가 펜으로 이동하면 과거로 넘어가는 전환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것으로 이어지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영화 곳곳에 끝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위해 설정한 다양한 컷 전환 방식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전환들 말이죠. 인트로에 나왔던 골목길로 연결됩니다. 이 골목 씬이 인트로까지 총 3번 나오는데요. 미묘하게 다른 앵글과 편집으로 조금 다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처럼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증언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는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왕재의 살해 사건 현장에 가본 태수. 이 장면 이후 뒤를 돌아보니 왕재가 웃고 있는 컷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충돌되는 느낌을 만들려고 촬영까지 했지만 찍어놓고 보니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라 삭제했다고 하네요. 풋풋했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친 인서트 컷이 와일드 번치의 영향을 받은 편집 방식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정우 배우가 새로만 단살이다 ᄉ 놈아 이것만 바로 먹은 거 아뇨. 충청도 사투리도 맛깔나게 잘 하네요. 류승환 감독의 고등학생 시절 기억을 토대로 의상만 봐도 캐릭터가 얼추 느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태수는 유행을 따라간다는 설정으로 일명 전용록 패션의 순호우 진으로 설정했습니다. 석화는 불법 일본 잡지에서 본 듯한 변칙적인 스타일입니다. 피로는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흰 와이셔츠와 기지바지를 입었습니다. 동화는 뭐 그냥 범생 스타일이죠. 여담으로 중년 동안 역의 정석용 배우와 10대 동안 역의 박영서 배우는 이후 써니에서도 남이 오빠의 과거와 현재를 각각 맡았습니다. 성공해서 폭나게 끊어 마시자 이거. 뱀술에 대한 설정은 제작 실장이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어디 온고 양아치 새끼들 깝치고 지랄들이여. 어허? 온고 양아치들 중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누군지 보이시나요? 우리의 영원한 장이수 박지환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 데뷔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너 거기 있었냐? 감쪽 같다야. 네, 아닙니다. 뭐. 온고 양아치가 잘 자라 이수파를 만들었나 보네요. 브금은 나미님의 초히트곡 영원한 친구. 제작자이자 감독의 아내 강혜정님이 어느 날 이 곡에 꽂혀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감독은 크라잉넛의 연주에 나미님이 직접 부르는 곡으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싶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원래 콘티에는 더 존경한 액션 합이 있었는데 시간과 제작비의 제한으로 다소 거친 느낌으로 빨리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대차게 싸우던 친구들은 결국 괜찮은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뭘. 한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놀랍게도 이 장면은 조화성 미술감독이 학창시절 직접 겪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파묻히는 쪽이었죠. 썰렁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조명팀 스텝입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래나?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한 컷처럼 이어지도록 하늘을 통해 디졸브를 깊게 물렸습니다. 이곳은 청주의 관음사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들리던 연불 소리가 좋아서 현장에서 바로 녹음해 사용했다고 하네요. 피로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범수 배우는 피로의 캐릭터를 컴플렉스가 많아 극복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천성이 가벼운 성격이라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정해서 뽀글이 파마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 눈에는 우스워 보이고 싶었다고 하네요. 너한테는 선배지만 나한테는 친구라고 새끼야. 어? 2006년 개봉한 이범수 배우의 영화가 이 영화 포함 4편이나 되는데요.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3편의 영화를 동시에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다른 영화를 촬영하고 서울에서 이 헤어를 만든 후 다시 청주에 와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고 하네요. 부하 4인방 따라오는 거 나만 웃겨? 감독은 찍으면서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영화는 장르물이고 하고 싶은 대로 찍으려 했으니까요. 범인 잡는 건 내가 맨날 하는 일 아니야. 태수의 뒷모습을 보던 피로가 부하에게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는 컷이 있었는데
왕제를 죽인 범인이 너무 빨리 드러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하가 태수를 감시하는 장면을 분할로 보여주는 컷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맥이 끊기는 것 같아 짧게 압축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분정통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는 피로컷 역시 범인이 바로 밝혀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왕제 최근에 뭐 이상한 눈치 없디? 피로의 동생이자 왕제의 아내 미라는 김서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요고 계단 4에 나온 모습을 보고 도시적인 차가움과 은하철도 999의 메텔이 생각나는 비밀스러운 그 느낌이 좋아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왕제, 예전 일 손짓은 거 맞아? 사실 시나리오 초고에는 이 두 인물이 썸타던 사이였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진작에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정두홍 감독이 처음 만들었던 그 설정을 떨쳐내지 못해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형님! 관광특구 예정지에 늘어선 부동산들. 감독은 과거 관광특구 예정지에 걸린 현수막에 살벌한 주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부의 기준이 되던 땅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이후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화에 출연했던 한재덕님이 대표로 있는 사나이 픽처스가 제작했죠. 짝패의 영어 제목이 The City of Violence, 아수라의 영어 제목이 The City of Madness. 두 영화의 배경은 각각 가상의 도시 운성시와 안남시. 두 영화 다 땅에 관련된 이권사업에 얽힌 이야기이며 형사가 등장합니다. 장례식장, 주인공의 손가락 절단 등 공통된 설정이 등장하죠. 이 새끼부터 잘라요? 엄지부터 잘라요? 엄지로 해보지 뭐. 사투리로 구수하게 펼쳐지는 살벌한 대사의 향연. 왜 바빠서 그래? 오늘 따볼 때요? 감독과 함께 각본을 쓴 이원재 작가가 쓴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써놓은 대사를 보고 배우들이 각각 해석한 대로 이렇게 대사를 치니까 감독은 행복할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몸에 난 칼자국과 라인만 딴 장미 문신에서 살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하게 느껴집니다.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는 것도 너무 좋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듯 바닥을 닦고 있는 살수 이미지가 인상적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죠.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매달려 있는데 피를 청소하는 아줌마가 생각나는데요. 감독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콤한 인생이랑 비슷하다는 스텝의 말을 듣고 바로 김지훈 감독에게 전화해 그 아줌마와 살수가 부부였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 영화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프리퀄로 부부 살수단 정도의 영화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합이 짜여진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 부감샷은 액션의 교과서라 불리는 영화 장군의 아들에 대한 헌정이라고 하네요. 태수의 가죽코트는 칼리토스 웨이에서 알파치노가 연기한 칼리토와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이 입었던 의상에서 연상했다고 하죠. 조심해 인마, 다쳤다. 태수가 동네 10대들과의 결투를 벌이게 될 본종통 씨는 청주 성안로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여고생의 하키부, 야구부까지 이 동네 10대들이 다 모여 태수를 노립니다. 10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감독은 청소년을 보면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한 곳이라는 느낌으로 이 동네 10대들은 폭력을 마치 게임으로 생각할 정도로 거리낌 없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야구부원들은 얼굴이 왜 이래? 워터힐 감독의 워리어스의 이미지를 채용해 분장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롱테이크처럼 끊지 않고 길게 찍은 후 편집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컷과 컷 사이의 연결은 더 리얼할 수 있겠지만 감독과 배우 모두 고생이었을 텐데요. 특히 이러면 촬영 분량이 엄청난데 편집 감독의 고생이 깊게 느껴지네요. 자세히 보면 석환이 뛰는 폼이 엉성한데요. 촬영 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라고 합니다.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진통제 주사를 9방이나 맞아가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화는 구조물을 잡고 발차기를 하는 액션으로 수정했습니다. 쪽팔리게 고향 내려와서 다구리나 다 하고. 갑자기 차가 어디서 났지? 방금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 차나 훔쳐 탔다는 설정입니다. 이 공간을 유흥가를 관통하는 거리로 설정해 이 도시가 뭔가 생산하는 곳이 아닌 소비가 주를 이루는 도시라는 느낌을 만들려 했습니다. 난 뭐요? 근 10년 만에 고향 땅 내려와서 친구 영등 사진 보는 기분 알아 임마? 어? 아, 두홍 형님의 메소드 연기.
감독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우유식빵 같은 연기가 아니라 호밀빵 같은 거칠고 투박한 느낌의 연기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감독은 정두원 감독이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테크닉은 조금 부족하지만 태수가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이 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70년대 디스코풍의 부금과 함께 태수를 공격했던 고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조지는 두 사람. 촬영할 때 로즈 로이스의 카워시를 들으며 촬영했는데 듣다 보니 화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비슷한 느낌으로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곡에 다듀가 가사를 붙이고 랩을 했습니다. 야구부 놈들은 아직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네요. 감독은 이곳이 몰락해가는 도시라는 느낌으로 망가진 10대들의 생활상을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편집도 빠르고 음악도 경쾌하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건 아쉽다고 말합니다. 항상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으니 뭐 하나는 포기해야죠. 어? 이 여고생은 독립영화계의 히로인 김꽃비였네요. 피로놈이 오감에 나도 모르게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요. 필로가 우리의 주적임이 확실해지는 순간 옥상 구석에 채컬상을 깔아놓아 이곳이 학원 옥상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태수에게 한 번만 눈 감아달라는 동안과 사람이 망가진다며 약 끊으라는 태수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석환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동안과 석환의 정서를 보여주고 싶어서 촬영했는데 용건만 얘기해요. 용건만 뒤에 아파트 복도에서의 대화가 있으니 이 부분은 생략했다고 하네요. 너 별 면목이 없다. 이곳은 청주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앙맨션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계단과 뒤로 보이는 중문 아파트 복도에서 상가 옥상이 보이는 구조가 재미있어서 이곳을 섭외했다고 하네요. 아, 날선선하고 차도 안 맥히고 내 맘대로 이사도 못해요. 지금 입김이 폭폭 나고 있는데 궁극마의 계절이요. 장르물이긴 하지만 리얼리티에 디테일에 신경 쓰는 감독은 현실감을 위해 미술팀을 쪼아서 현수막을 만들고 영화적인 화면을 위해 연출부를 쪼아서 바닥에 은행잎을 깔아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충 빙의해 온성의 몰락 과정을 설명해주는 청년회장. 동네 개판됐어. 피로뿐 아니라 온성 주민 모두의 탐욕 때문이라는 느낌을 뭔가 다르게 표현하려고 음악에 변주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기회가 온 거예요. 20년대 한국의 재즈를 이끌었던 김혜성 선생님의 경쾌한 재즈곡을 사용했습니다. 음악감독이 음악을 만들기 전 레퍼런스로 추천한 곡을 깔아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최동훈 감독도 영화 전우치에서 김혜성 선생님의 곡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가락 좋고 이제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 네가 뭐 거머리야? 이놈 저놈 안 가리고 피 빨아먹고 댕기게? 너 지금 말이 심한 거 아니냐? 아유 왜 매들리려? 비싼 술집 와서. 비싼 술집 운당정은 아라한 장풍 대작전을 찍었던 김포 ROK 세트장에 세트를 제작해 만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모든 동양적인 요소들이 혼란스럽게 충돌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낭만이 살아있는 친구 사이의 대결.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다, 그지? 시간 지나면 재미 없어질 거야. 한 손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맞짱 까는 건 범수 형이 학창시절 겪었던 경험담을 듣고 재밌어서 써먹었다고 하는데요. 범수 형 진짜로 이렇게 싸웠다고? 조시나 까잡소. 필요가 나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지. 우린 동업자였단 말이야. 이 장면 이후 거머리가 피 나눠 빠는 거 본 적이 있냐며 깡패는 깡패일 뿐이라는 태수의 대사에 피로의 살벌한 이미지 컷이 있었는데요. 서극의 칼처럼 조명과 카메라 액션으로만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너무 이질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수안보의 한 수련원 건물을 섭외해 이들의 아지트로 꾸몄습니다. 관광 도시인 수안보가 온성과 가장 비슷한 도시인 것 같아 이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이 씨는 10대 소풍신을 찍기 위해 제천 의림지를 갔다가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의림 파크랜드에서 촬영했습니다. 덕분에 동선이 줄어들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남편 왕제. 네 오빠 피로 가시겠다.
두홍 형님이 감정을 잡기가 어려워 술을 좀 먹어야겠다고 했는데 감독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두홍 형님이 감독 몰래 술을 마시고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볼 수 없던 감정이 담긴 거친 표정이 나와서 좋긴 했는데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컷을 잘게 나눠 편집했다고 하네요. 아저씨! 나 좀 살려줘요! 야 조용히 좀 엄마! 이분은 영화 바람의 파이터 올드보이의 양기령 무술감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들 역시 전부 서울 액션스쿨 출신의 걸출한 무술감독들이라고 합니다. 서팀장 역의 서지호 배우는 대선배들을 때려야 해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들어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관객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순식간에 모든 경찰을 처리한다는 콘티를 짜고 정확한 콘티대로 합을 맞춰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씬의 액션은 서극 감독의 순류 역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래하고 비율을 잘 맞춘 거요? 다음날 청년 회장을 경치 좋은 곳으로 초대한 피로. 이런 거 잘못해서 성수대기고 삼풍이고 자빠지는 거요. 알프레드 히치콕에 대한 헌사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 씬을 만들었습니다. 다 굳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요? 부하 4인방 중 임 팀장을 자세히 보면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소호강호에서 화장한 환관이 엄청난 고수임을 보고 착안해 감독 본인만의 디테일로 화장을 시켰다고 하네요. 안 쓰면 미치겠네. 왕자 만나면은 안부나 전해줘요. 피로가 정서 불안인 것이 표현되면 좋겠다는 감독의 의도를 토대로 이범수 배우와 오랜 회의를 통해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이 대사는 충무로 영화판에 떠도는 유명한 격언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영화인들이 잘 안 될 때 술 마실 때마다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내가 더 센 놈이니까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이야. 내가 왕이라고! 정확하게 본인의 콤플렉스를 표현하는 피로입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술로 상처를 소독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영화 테러리스트의 소주 소독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람보처럼 스스로 상처를 꿰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삭제했다고 하네요. 석환이 유골함을 들고 걸어가는 고속 장면과 섀도우 복싱을 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복수극의 클리셰를 따랐습니다. 피로의 공간 운당정 아라한 장풍 대작전 때 한 공간에서 액션이 너무 길었다는 평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엔 챕터를 나눠 공간과 액션 스타일이 달라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운당정 앞마당은 기와집에 수십 개의 연등도 달고 바닥에 은행잎도 깔고 바베큐에 불꽃과 연기 등으로 어수선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지나면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 완전 다른 느낌의 수상 가옥이 나오는데요. 바닥에 물을 깔아서 조명이 더 풍부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야, 무지 바쁜데. 괜찮아요. 우린 때와 장소를 안 가리니까.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이 조직은 백이민족이네요. 감독은 검은 양복에 건달 이미지가 실어서 오우삼의 첫별 쌍웅에 대한 헌정으로 하얀 옷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앞마당에서의 전투는 목검 액션입니다. 종도원 감독이 야심차게 목검을 죽도처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고속 촬영과 일반 촬영의 교차 편집 역시 와일드 번치의 영향을 받은 편집 기법입니다. 액션 디자인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서극의 칼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스테이지 2는 수상 가옥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운당정은 액션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공간의 변화를 줬는데요. 영화 소림 18동인, 소림 36방, 사망유희 등 하나씩 관문을 통과해가는 무협 영화의 클리셰를 따랐습니다. 주인공 두 명이 끝판왕을 향해 가는 걸 보니 명작 게임 더블 드래곤이 생각나네요. 이거 하려고 오락실에서 살았어. 한편 운당정 내부에서는 첫놈 소리 그만 들을 때도 됐잖아. 서울에서 온 중역 중 한 명의 연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님입니다. 주인공이 싸우는 모습에 악당 얼굴이 투영되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런 연출은 이후 영화 군함도에서도 보여줍니다. 스테이지 3 시작입니다. 밖엔 분명 전통적인 한옥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식 다다미 방이 나오는 게 인상적이죠. 정동원 감독의 아이디어로 일본 사무라이 액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콘티는 긴 일본도로 싸우는 액션이었는데 완성된 세트를 보니 생각보다 너무 좁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쫓기다 보니 긴 칼을 휘두를 수 없어 짧은 회칼로 바꿨습니다. 긴 칼을 휘두르는 액션보다 짧은 시칼이 더 현실적인 공포를 주는 것 같아 오히려 만족했다고 하네요. 한창 싸우다 순간 멈추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지만 홍콩 무협 영화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입니다.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도 이런 호흡을 주는 액션으로 디자인했죠.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 역시 액션 영화의 오래된 클리셰인데요. 감독은 우리의 영원한 시라소니 형님 조상구 주연의 회색도시2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3 클리어? 인 줄 알았는데 이 장면은 영화 레이더스에서 존스 박사가 싸우기 싫어 총을 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드디어 끝판왕이 있는 스테이지 4 운당정의 특별실은 지하 깊숙한 느낌이 들도록 복층으로 디자인했습니다. 팔각 구조로 만들어 어느 곳에 있던지 피로가 보이지만 쉽게 내려갈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하네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콤플렉스를 극복하려 했던 피로 지위를 상징하는 이 명패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쓰러진 거 아니잖아. 회장님은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온 회사 중역들도 다 빠져나가는데요. 정작 도시를 분열시키는 진짜 자본가는 등장하지 않고 밑에 놈들과 피해자들이 악의 다툼을 벌이는 사회의 부조리를 표현했습니다. 보스 클리어 하지 않고 바로 피로에게 가려던 석환을 이 장면은 홍금보의 군용희봉에서 따왔습니다. 당연히 와이어를 묶고 촬영했죠. 이 씬의 처절한 액션은 두 감독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류승환 감독은 매끈하게 잘 짜여진 합으로 정통 무술 액션을 생각했는데 정동원 감독은 한국의 정서가 담긴 것 같은 질퍽하고 투박한 개싸움 같은 액션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동원 감독의 의견을 수렴해 처절한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죽자사자 해결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무언가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탐욕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범수 형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아이씨. 세상에 모든 감정이 다 담긴 것 같은 욕 한마디. 본인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셀프 오마주 했습니다. 씨발. 자, 액션 장인 류승환 감독의 한을 풀어준 영화 짝패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